안녕하세요. 양산시 봉시 유튜브입니다. 저는 오늘 양산시 진로교육센터에서 진로 탐색 관련 강의를 좀 부탁하셔가지고 가고 있어요. 좀 떨리네요. 좀 강의라는 거는 진짜 처음 해봐가지고 걱정돼요. 저랑 함께 가보시죠. 떨려. 이 얼마 만에 걷는 교정인가. 벌써 제 띠동갑들이 고등학생들이더라고요. 진짜 세월이 진짜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지 여기? 고등학교 어딨어? 여기 고등학교인가? 뭐지? 찾았습니다. 요즘은 비후로 화면을 보여주네요. 되게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시청 소통담당관 서민희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전 먼저 불러볼게요. 체크! 공무원 직업 탐색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강의를 듣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 직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뭘 하는 직업 같아요? 공무원을 딱 정의를 할 때 두 가지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행정이랑 복지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정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복지, 그냥 내가 사는데 편리한 모든 걸 다 복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행정과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서도 저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저희의 행정과 복지 업무를 알려주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SNS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블로그,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까지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제가 직접 출연을 하면서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재밌게 좀 알리기 위해서 하는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양산시 유튜브 본 사람 없죠? 좀 짧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봉시 유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국가를 상대로 하느냐, 그리고 지방을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1행 일반 행정직이라고 하거든요. 직렬이 되게 달라요. 혹시 여기서 이과 있으신 분? 토목, 전산, 지적, 건축, 보건, 공업, 녹지 이렇게 뭐 세세하게 많지만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거든요. 근데 또 들어오면 이런 치우고 싶다. 진짜 빡친다. 이런 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막 그만두고 싶다. 진짜 하기 싫다. 이런 경우도 많이 오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합격했던 만큼 좀 애착이 많이 가는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꼭 공무원이라는 게 한 가지 업무만 평생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 공무원 하면 좋은 점, 워라밸, 일과 내 삶에 있어서 밸런스가 잘 맞는 직업이다라고 제일 많이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또 장점이 하나가 있죠. 육아휴직이 되게 좋아요. 내가 육아휴직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도 쓸 수 있어요. 장점이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있는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평생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서 저는 여기를 왔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공무원 시험 꿀팁 같은 거. 아, 공무원 시험 꿀팁? 네. 어떤 시험이냐면요, 100분 안에 100문제 푸는 시험이에요. 막히까지 다. 진짜 처음에 치면요 100분 안에 다 못 풀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공무원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 진상이요? 순간? 네. 맞는 순간? 아, 진짜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부급이면 보통 시장님한테 안 가요. 시장님한테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조례개정이란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법을 바꾼 거죠, 법. 심지어 시장님한테 결제도 제가 받으더라고요.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진상은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학생들 인터뷰도 못했는데? 아, 망했다. 아, 어떡하지? 인터뷰 못했는데 큰일 났다. 안녕히 계세요. 길을 계속 잃네. 일단 저는 강의를 다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고요. 진짜 두 시간을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게 후루두둑 지나간 것 같아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뭐야? 일단 전 이렇게 강의를 이제 잘 끝마쳤고요. 두 시간 말을 해서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다행히 학생들이 너무 잘 들어줬고 취업을 준비할 때 꿈을 찾고 포기하지 않는 거 강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좋은 직업을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공익 광고도 아니고. 그럼 여기까지 수암고등학교 운동장 앞에서 양산시공시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잘했을까? 근데 이거 강사수당 주나요? 아, 강사수당 거의 말라나?